커뮤니티에서 스쿼드 게시물을 보고 끝판왕 레버쿠젠 리뷰가 들어왔는데 조심스럽게 팀을 살펴보니까 아이콘 차범근 6화가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 차범을 모셔왔어. 아이콘 차범근 6화는 침투하면 못 잡는다고. 우선 스탯을 확인해보자. 급여 25 양발로 출시했으며 130이 넘는 속가와 슛 스탯을 보여주고 높은 커브와 드리블 볼커는 물론 빨간 민벨도 보유 중이다. 몸싸움과 헤더 스탯도 존나 높다고. 인겜 확인하자. 차범 플레이 시작합니다. 아이콘 차범의 매력은 침투와 강한 슛이 매력적인 선수다. 속도가 빠른 만큼 역습 상황에서는 ZW를 이용한 침투가 매력적. 끝까지 키컨을 확인하다 깔끔하게 마무리. 레버쿠젠의 패스는 스피드하고 차범의 스피드는 퍼터를 만나 더욱 지리더라. 깔끔하잖아. 사이렌을 켜주고 ZW 날려. 혼차범 6화는 감차도 좋아요. 퍼터를 사용할 줄 아신다면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기 좋아요. 깔끔. 침투 그만하고 중거리 보여달라고요. 오우야. 이조 선수와 퍼터가 만나니까 공을 다시 가져오는 장면도 많았고 고급여 풀백이 올려주는 로밍 패스는 득점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코너킥에서 날먹을 시도하는데 세컨볼이 피파에서 제일 맛있더라. 짧게 후기를 남겨드리자면 침투 속도가 매우 빠르고 슛이 진짜 세더라. 몸싸움은 수비를 밀고 들어가서 좋았고 헤더는 스텝만큼 잘 따는 느낌은 못 느꼈다. 이번 리뷰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한번 어떨까요?